소망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주일에는 특별히 곽선희 원로 목사가 3부와 4부 예배 설교를 맡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현실체라면서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능력을 체험하는 감격을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신앙, 교회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을 얻는 그런 신앙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성도들에게 축하떡을 돌리며 교회 창립주일을 기념했으며 저녁 찬양 예배에서 창립 기념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